자, 오늘은 그 레슨 8,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그 연습할 것은 4분의 3박자. 지금까지 우리가 4분의 4박자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4분의 3박자에 대한 공부입니다. 아,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가 들어있는 그런 그 악보죠. 그런 그 악보를 우리가 배우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때점 2분음표를 배웠죠. 점 2분음표는 박자 길이로는 4분의 4박자에선 그 4분음표 3개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3박자는 점 2분음표는 3박자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4분의 3박자, 여기에 그 2분음표와 점 2분음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4분의 3박자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전부 다 거의 다가 마지막 마디 빼놓고 전부 다점 2분음표로 구성되어 있죠. 전부 다그 3박자짜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3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4분의 3박자는 왈츠풍이라고 그러죠. 왈츠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강냥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템포는 제가 92에 맞춰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박자는 마지막에는 점 2분음표와 4분음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같은 음이. 마디가 틀려도 같은 음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네 박자를 여기서는 지금 네 박자를 연주해 주면 됩니다. 미 같은 미, 둘, 셋, 하나까지 네 박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번 두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파미레 도시 솔 도까지 쭉세 박자짜리로 지금 되어 있고, 마지막에 도는 이제 네 박자, 한 박자를 더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둘, 셋. 시솔 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템포는 여러분들 뭐 편하신 템포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4분의 3박자인데 지금 악보를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 4분의 3박자에 플랫이 하나 붙어 있죠.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은 플랫이 C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C 자리에. 그래서 C 플랫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C 플랫은 지금 여기 악기를 보시면은 요 위에 C 자리가 있는데 요거 C 자리가 있는데 C 바로 밑에 작은 키가 하나 있죠. 이렇게 요거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C 플랫입니다. 같이 눌러주시면은 자 그래서 항상 플랫이 나와 있는 악보를 우리가 연주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소울을 짚어도 소울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이렇게 여기를 같이 짚어 주십시오. 자, 2번의 첫 번째 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2분음표와 4분음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템포는 92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음표와 2분음표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좀 이제 손가락이 이제 요 C플랫 짚는 거가 이제 그냥 없는 걸로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같이 짚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 요게 이 감각이 이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손가락의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그좀 어려우실 때가 있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요 C랑 같이 짚는 거가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플랫이 붙어 있을 때는 항상 그두 개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2번 두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처음에 좀 이제 높은 음이 이제 파라가 나오는데, 조금 높죠. 처음에는 파, 뭐 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그 위의 음은 저희가 솔라 시까지 아마 배웠을 거예요. 시까지인가 도까지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위에 뒤에 옥타브 키를 눌러주면은 투 옥타브 저거가 되니까 3옥타브죠, 3옥타브. 그러니까 2옥타브니, 2옥타브 도가 되니까 뒤에 밑에서부터 밑에는 여러분들 지금 레는 아직 안 배우셨지만 미부터 배웠는데, 미파 솔라 시도 그다음에 2옥타브부터는 옥타브 키 눌러주시면 되니까, 여기는 파라는 뒤에 옥타브 키를 누르고 파라 솔미 뭐 그런 식으로 연주하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보니까 그 2분음표는 없고 4분음표만 쭉 되어 있습니다. 4분음표만 있고, 그다음에 4분 쉼표가 이렇게 두 박자 두 개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두 개씩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4분의 3박자에 플랫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요 가운데 작은 거를 누른 상태에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C 플랫을 이렇게 같이 짚은 상태에서 도로 올라갔다가, 도,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죠? 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두 개를 짚을 때에 요게 감각이 떨어지면은 요게, 요거 위에 것만 짚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항상 짚을 때 약간 비스듬하게 짚어주세요. 이렇게 짚지 마시고, 이렇게 짚지 마세요. 요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짚어주시면은 그 짚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3번의 두 번째 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그, 이 C플랫은 여기는 거의 지금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이제, 밑에 이제 뭐 3도, 뭐 4도까지 뛰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솔에서 도, 도레, 미파, 솔. 그러니까 5도죠. 5도까지 뛰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파도라파 뛸 때, 파도라파. 그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파에서 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도, 라, 파 이렇게 짚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도라파.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래 음으로 내려갈수록 입술을 풀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에 파 부는 파를 투옥타브 파를 불렀을 때그 강도, 그 앙부쇼로 밑에 파를 부르면 소리가
그 한 옥타브 위 소리가 납니다. 밑에를 짚었어도 위에 투 옥타브 파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점 유의하시고 아래 점점 밑으로 내려갈 때는 입술을 좀더 풀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건너뛰기. 4번은 이제 지금 듀엣으로 나와 있는 건너뛰고요.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첫 번째 줄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플랫이 붙어 있고 4번은 3박자인데 여기는 이제 쭉 앞으로 보시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디 보시면은 내추럴 사인이 하나 있죠. 내추럴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그 뜻은 뭔가 하니 지금 그게 C 자리에 이제 내추럴이 붙어 있잖아요. 그 뜻은 앞에 C 플랫을 불지 말고 그거 없는 플랫이 없는 상태로 불어라 하는 뜻입니다. 내추럴이 붙은 거는 내추럴하게 플랫이 붙지 않은 상태로 연주를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C 플랫을 짚고 있다가 마지막에 솔, 시, 내추럴, 레를 부를 때는 여기서 빨리 솔에서 시를 부를 때 시, 내추럴 할 때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셔야 됩니다. 시, 시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짚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가 그 다음에 시, 내추럴 우리가 부를 때는 연주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솔, 시. 그래야 내추럴이 되겠죠? 솔. 솔은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짚어도 좋은데, 시 내추럴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 플랫 소리가 나니까, 그죠? 솔, 시. 솔, 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보셨죠? 다시 한번. 소죠? 이런 식으로 솔, 시, 레, 그죠? 뭐 레는 이렇게 짚어도 되고 이렇게 짚어도 됩니다. 솔, 시, 레에서 솔, 시만 이렇게 짚고 그다음에 레는 이렇게 짚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두 개가 안 짚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5번의 두 번째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시 내추럴도 안 붙어 있고, 그냥 이렇게 시 플랫 짚은 상태에서 계속 연주하면 됩니다. 빠르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게 지금 많이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천천히 하셔서 연습하셔서 빠른 단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호흡만 잘 지키시고 잘 쉬시고 천천히 연습하셔서 지금 같은 92 템포 정도로 빨리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4분의 3박자 우리가 오늘 연습을 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아마 하시면서 그 앞에 단계를 완벽하게 못 하셨으면은 지금 하는 거가 오늘 레슨 여덟 번째 레슨인데 아마 오늘 하시는 거부터는 조금씩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그전 단계를 완전히
그 여러분들이 내 거를 만드신 다음에 요 단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계가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이거를 끝까지 뭐 이게 한 40, 레슨이 한40 엄마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갈 거예요. 지금 이제 중간에서 제가 끊고 그다음부터는 곡 위주로 제가 갈 건데 여러분들 그 단계 곡하기 전까지는 이런 그 기본적인 기초를 아주 잘 다져 놓으셔야지 노래나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아뭐 노래 좀 해주지 왜 이걸 하냐 그러시는데 우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래서 키나 뭐 여러 가지 악보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우선 배우셔야지 그 다음에 뭐그 어떤 뭐 곡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좀 어렵지가 않고 또 우리가 그 이해가 되고 그할수 있으니까 요런 그 기초 단계는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마치기라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과제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